지난 봄, 20년 전 봄의 초입에 후련히 떠났던 그가 다시 전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걸레스님 중광인데요. 독보적인 화풍으로 한국 선화의 지평을 넓혔다고 평가받는 중광의 작품 쉰여점이 오랜만에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We don't know the artist, so it's the first time we see. But it's we like the calligraphy. It's quite different kind of calligraphy than the one we used to see. Yes, we like very much this calligraphy, especially the birds, very original, and we can see the movement and the. 이번 전시회는 1980년대 중광의 작품들이 선보였습니다. 중광의 등장은 당시 한국 화단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81년도에 전시했던 그 작품들이에요, 이 작품이. 81년에 한국 미술계의 초대 데뷔전을 감행했어요. 그 시대는 정말로 놀라운 도전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비난과 또 아주 칭찬과 이것이 엇갈린 센세이션을 이렇게 전시했어요. 항구도시 부산에 닿았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던 중광. 걸음과 마음이 닿는 곳이 곧 작업실이 됐던 그에게 부산 역시 짧지만 강렬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중광의 작품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수집하고 있는 정충영 씨를 만났는데요. 짧지만 강렬했던 중광과의 만남, 그의 작품에 빠지기 충분했습니다. 이제 이런 작품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시를 해야 될지, 표구를 해야 될지. 이쪽에는 추상문자고 이쪽에는 손님 좋아하시는 학을 두 마리를 이렇게. 90년대 초반에 스님께서 기장에서 도예를 하고 있는 신경균 선생하고 한 100여 일 정도 작업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장안에서. 그래서 그때 스님 뵙고 스님 예술 세계를 좀 직접 보고 느낀 게 많아가지고. 제가 작품 마음이 들어가지고 한 점 한 점 모으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양하게 좀 모으게 됐습니다. 네. 이건 이제 다 달마를 이제 그렇게 형상을 시킨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이 아주 굵은 붓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손으로 연결해서 리듬을 준다는 건 정말 힘든 작업인데. 어떤 관습이라든지 옛날 전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법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자유분방하시고 이제 기운이 너무 또 좋으시고 순진하면서도 예, 정직하시고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았죠. 중광의 작업을 곁에서 본 이들은 의아함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다시 감동과 찬사로 그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종이가 방바닥에 펴놓고 한 10m 밖에서 고고로 치고 와. 그렇게 해가지고 달마를 착 그래. 달마 머리부터 착 그래. 그래 이제 자기 마음에 들이면 하고 안 되면 버려. 그래가 50장을 갖다가 순식간에 그리 다 소몰하대. 나는 서인으로서 아까 말한 국전 작가로서 이 정통적인 막 예를 들자면 선 하나 점 하나 이걸 정확해야 되는데 이분은 점을 찍고 싶으면 점을 몇 개 찍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서 사람이 많이 오면 막 길게 해가지고 사람 몇 사람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그리고 꽃도 안 있습니까 뭐 이런 전부 객식을 타파하는. 잠깐의 인연이었지만 깊이 뇌리에 박힌 중광의 이미지가 작품 수집으로 이어진 또 한 사람. 수집한 중광의 작품으로 개인 갤러리를 운영할 예정인 최원석 씨를 만났습니다. 인사동에서 옛날 대학생 시절에 한번 지나가는 인연으로 한번 뵈었는데 남루하게 지나갔는데 군복 같은 걸 입으셨는데도 손수건 같은 걸 메었던 그런 기억 비슷하게도 나고 순진무구하게 이렇게 웃는 모습 그게 참 인상이 남은 것 같아. 이렇게 또 한지를 스님께서 직접 제작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목의 등지를 했는데 낙관을 이렇게 또 거꾸로 찍은 케이스도 있는 거예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특히 작품 뒤에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참 상상을 초월할 정도고 질서식을 넘어선 무질서로 나타냈지만 또 그 속에는 나름대로 스님의 질서가 있고 일단은 에너지가 굉장히 넘칩니다. 스님 작품 전부 다가 생전 본인의 생각을 거침없이 밝혔던 중광. 이번에 중광 스님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여러 가지 한번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시오. 네. 병장입니다. 네. 이런 중요한 행사 때는 오늘도 정성들이 입고 나왔어요. 네. 돈이 없으셔서 이렇게 입으십니까? 아니면 좀 이것도 뭔가 독특한 걸 과시하시기 위해서 입으십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 입은 지가 한 근 15년 됐는데요. 이 같은 옷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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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제가 여행 갈 때 많이 입습니다. 근데 저기 자연스러운 사람인데 고평 타는 그런 선입감을 보니까 내가 파격격적으로 네. 보이는 거지. 난 지금 자연스럽게 사는 거죠. 중광의 고향 제주는 그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내천이 흘러 바다와 만나는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에서 자란 그를 기억하고 기록한 흔적이 바다와 맞닿아 있습니다. 본명 고창률. 생전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중광의 삶이 이렇게나마 고향에 남아 있습니다. 외도 초등학교를 졸업한 중광. 어릴 적 넉넉치 않던 집안 형편이었지만 움츠러들고 주눅들기보다 누구보다 활발하고 씩씩했던 아이. 허전한 마음은 늘 낙서와 그림으로 채웠습니다. 어릴 때 기억은 내가 제일 개구쟁이 짓궂었고 그저 이런 낙서 같은 거 그저 방에 오면 그저 의뢰 낙서 같은 거 이런 게 그래서 맨날 어머니에게 매맞고 그래도 어머니에게 아이고 살려다 빌다가 또 어머니 조금만 피하면 또 낙서하고 매맞던 기억 그리고 뭐 그래도 그렇게 놀긴 놀아도 그림 그리면서 이제 그 조금 글 짓는 문장 그런 건 상당히 좋아서 칭찬을 받고 그랬다고. 혼란의 시대를 살았던 예술가. 극심한 가난 속 경랑을 헤치며 돌파구를 찾던 그는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주국제공항 인근의 도로 공사장에서 일을 했던 중광. 당시 현장 감독과의 마찰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됐던 그는 이후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경상남도 양산. 중광은 1960년 25살이 되던 해에 이곳 경남 통도사에서 출가합니다. 구화 스님으로부터 삭발 수계하고 중광이라는 법명을 받게 되죠. 정진의 방편이던 그림은 중광의 인생에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중광 스님은 뭐 고향이 제주도지만 여기 출가를 해서 구차자라는 큰 스님 밑에서 이제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하고 무글 중자지, 중자잖아. 빛광자. 무글 중자라는 것은 중첩되어 간다는 걸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거든. 뒤에서 이제 후광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감복시키고 그런 것처럼 그런 뜻에서 그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는가. 이제 제 방에 선방으로 이제 다니면서 수행정진하고 그러다가 한 10년 후에 다시 통도사를 와서 금당이라는 집 옆에 방을 하나 얻어서 그때 어떤 그림을 조금씩 그렸어. 20대 후반 무렵 중광을 끊임없이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달마였습니다. 스스로 깨친 자가 아니면 그릴 수도 없다는 달마. 하루에 수십, 수백 장을 미친 듯 그려냈던 그 자체가 그에겐 곧 수행이었습니다. 이건 손장난이 아니거든. 완전히 혼이 그 마음이 그 표출이기 때문에 아주 순진 무관 상태에서 나오는 게 선화야, 선화라고 그러지. 깨달아서 아주 그 빈 마음 상태에서 모든 형식에 구애받음 없이 그러니까 언어라든가 형상이라든가 그런 걸 뛰어넘어야 되죠.
뛰어넘은 상태에서 그래야 이게 진짜 선합니다. 어떤 격식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자재한 선을 놓고 평자들은 선화라고 합니다. 대상을 의식해 분석하고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하나가 되고 결국 경지를 뛰어넘는 장르. 부타나의 근원적인 생명의 파동을 실어 그리는 것. 중광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놀라운 힘은 바로 그것입니다. 중광예술 근본이 획이다. 필획으로 일필휘지했을 때 내 자신의 호흡, 숨소리, 호흡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튀어나온다는 거죠. 어떤 그 주저함도 없이 그냥 찰나로 순식간에 일필휘지로 해내는 그런 것이 글씨의 생명이기도 하겠고 예술의 근본이기도 하겠고 중광의 경우는 그런 그 일필휘지로 달마를 그려도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다르게 그 구성되어지는 것. 유화로 가서도 마찬가지, 추상으로 가도 마찬가지, 행위예술로 가도 다 같이 한맥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 중광예술에 있어서 핵심은 그 획이다. 그리고 그거는 그 생명력이다. 중광은 역사 전통으로서 서화, 특히 필묵을 서구 유화, 아크릴, 그리고 그 도자기뿐만 아니라 뭐 행위예술까지도 녹여냈던. 그래서 중광예술은 용광로다. 모든 것이 융복합되는 이 시대에 오히려 모델 전형이 된 작품들을 벌써 30년, 40년 전에 중광을 만들어 놨다. 문화와 예술의 거리이자 전통과 고전의 중심지 서울 인사동. 다양한 교류와 풍부한 이야기가 오가는 인사동은 문화계의 척도를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중광의 등장에 당시 한국 화단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정규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중광. 때문에 학벌과 파벌이 공고했던 미술계에선 이단아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평가도 하려고도 안 했죠. 왜냐하면은 뭐 대학을 나오고 뭐 해야지 뭐 서울대학이나 뭐 나와야지 그때는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조금 달라졌죠. 지금은 학업을 정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20세기 한국 미술에서 아카데미점이라고 하는 거, 소위 말해서 미술학교를 졸업했느냐 안 했느냐 그 기준으로 작가냐 아니냐를 우리가 너무 일도 양단으로 재어온 건 뭐 사회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미술학교로 안 댕긴 사람, 예컨대 뭐 중간 같은 사람, 뭐 애초에 본 논의에서는 제외해놓고 시작을 하죠. 다시 통도사로 돌아와 성보박물관 관장을 하던 시기. 중졸 학력에 평생 정규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시와 선은 물론 회화와 도자 등 다양한 장르에 자신의 예술혼을 쏟아냈던 중광에게 특별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로 미국 버클리 대학의 저명한 철학 교수이자 예술 평론가인 루이스 랭커스터입니다. 그때 이제 랭커스터 교수가 얘기를 듣고는 중광을 만나러 왔는 거예요. 그 운수행가 그 있잖아요. 그 스님들은 어디 나가면 뭐 온다 간다 하는 것도 없고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갔는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랭커스터 교수가 며칠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펄렁펄렁 오더래. 그래서 이제 미술 저 관장실에 가니까 막 밑에 그냥 어지럽게 그림들이 모두 막 있거든. 그래서 이거 누가 그렸냐 하면 자기가 그렸다 이거라요. 랭커스터 교수가 그걸 쭉 보고는 거기서 이제 골라가지고 가져갔는 거예요. 가져가서 책을 만들어 주겠다 했는 거예요. 1년 있어도 소리가 고 2년 있어도 있고 3년이 되니까 그 책을 남았는 거를 가지고 왔는 거예요. 매드 몽크, 즉 미친 중이란 제목으로 출간된 중광의 선화집. 제목이 말해주듯 기인적인 삶과 파격으로 일관하며 독보적인 선화를 개척한 그에 대한 칭송은 작은 책 한 권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랭커스터 교수는 중광의 그림을 발견하고 개화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동양의 피카소라 언급하며 극찬한 매드몽크는 단순히 한 사람의 호기심이 아닌 대중적인 주목이자 발견이었고 동양의 특별한 예술가 중광에 대한 재평가의 시작이었습니다. 최고의 권위 있는 출판사예요. 엄격하게 심사를 몇 번 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총장이나 거기에 무슨 누구 교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심사. 랭커스터 박사는 알다시피 그 대장경에서 세계적인 이제 학자잖아요. 그분이 중광 스님을 주목했고 그렇게 또 했다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막 다시 재평가되고. I took him to the university campus and had him make some of his paintings for the students, and it was very interesting to see how the American students reacted. A quick flash, he made his paintings, and the room was absolutely, the people in the room were stunned by what they saw, because in those few moments he created not just the picture of a bird, but he really captured the spirit of a bird. In just that one brush stroke. 일명 걸레 스님이라고 불리는 중광이 화가로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나는 걸레, 반은 미친 듯 반은 중광 스님이 작년 서울 작업실에서 행위 예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드몽크 출간 이후 한국 미술계에서 중광의 입지는 전광석화처럼 바뀌게 됐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를 주목했습니다. 전시할 때도 무감사로요. 네. 아마추어든 대가든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큰 사람도 키워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서 참다운 예술가가 나와요. 국내 유일의 아웃사이더 아트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아웃사이더 아트는 정식으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이 주류 미술계의 바깥에서 창작한 작품을 말합니다. 색채와 형태의 균형과 조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작품보다 참신하고 순수함과 솔직함을 담은 작품. 바로 중광의 예술 세계와 관통합니다. 과거에 미술 교육을 받지 않고 본인이 미술을 독학으로 깨우쳐낸 작가들이 많거든요. 숨은 보석 같은 그림들이 너무 많은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학연 지연에 얽매여서 세상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버시 미술관에서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화가들을 발굴합니다. 문상음 작가 역시 이곳에서 발굴한 아웃사이더 아트 작가인데요. 현대인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풍자하는 작품을 주로 구상하는 문상음 작가. 강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래서 무한히 솔직할 수 있는 작품 세계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선수가 KO 당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어떤 인간 군상의 전체를 표상하는 격투기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당하고 있는 패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본원적인 숙명적인 패배를 의미한다. 어떤 그림이라는 거는 뭐 어디 대학을 나오고 뭐 어떤 전공을 한 사람만이 그릴 수 있는 건데, 내가 하는 것이 과연 예술일 수 있고 또 그림일 수 있고 또 미술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조금씩 들기 마련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도 예술이다라고 조금 카테고리화를 해줬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위안이랄까? 아, 네가 그린 것도 그림일 수 있어. 네가 그린 것도 예술일 수 있어. 아, 이것만 있으면 충분해요. 충분해? 너무 짧지 않아? 아웃사이더 아트를 지원하고 국내외 아웃사이더 아티스트를 지원하고 있는 버시 미술관. 생전 누구에게나 창작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던 중광의 염원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곳입니다. 중학교 때 그림을 그렸어요. 공부가 너무 지겨워서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학생들이 좋아하게 되어 모두 몰려왔습니다.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화가의 꿈을 실현하는 공간. 붓을 잡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짜릿했던 중광의 기쁨이 시대를 거쳐 이곳에서 다시 재탄생하는 듯합니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면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이에요.
제 꿈은 미술 화가가 되는 거예요. 화가가 됐는데 희석적인 어떤 좀 더 큰 꿈은 또 있을까요? 네, 전 새로운 전시회 여는 거예요. 요괴, 타로 카드 등 사람들에게 어떤 걸 주고 싶어요? 어떤 걸 행복을 주고 싶어. 무한대적인 행복을 주고 싶습니다. 행복이 수만은 없이 끝없게 자라나고 있어요. 사실 예술도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제도나 교육이나 이것이 아주 무력화되고 오히려 그걸 버려야 돼요. 자기가 배운 것을 버릴 수 있을 때 더 큰 걸음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세계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가을의 초입 서울 조계사. 이곳에서 중광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생전 음악을 사랑했던 중광. 깊은 예술혼과 불심으로 중광과 함께 생활했던 도신 스님의 북콘서트가 열렸는데요. 노래하는 스님으로 통하는 도신 스님이 첫 시집을 발간하고 대중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스님의 세계를 뛰어넘은 예술의 경지에 오르신 스님이시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음악적인 접근을 보았을 때 이분은 굉장한 예술가다. 아, 이 많은 음악의 내공을 품고 계시니 얼마나 그 불교, 불가 안에서도 많은 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까. 멀리서 바라보고 있자니 함께한 이들과 솔직하게 인생을 반추하는 시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원망한 집을 나가시고 한 3일 정도 되었을 텐데 아버지가 3일 만에 오셔서 술 많이 취하셔서 오셔서 엄마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 그때 그 제가 내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갈등을 좀 겪으면서 그 방황을 좀 하고 있을 때거든요. 이제 뭐 부모 문제도 그렇고 또 사춘기 때라 스님 어떻게 하면 그 이 괴로운 마음을 없앨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딱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야 그냥 마음을 쉬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사실은 그 말씀 속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의 문제였고 26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5년, 6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 참 진짜 감회가 새롭네. 간판이 바뀌었구나. 옛날에는 이게 간판이 없고 그냥 철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감로암이라고 정식으로 이야, 이 축대는 그대로 있네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감로암에서 도신 스님은 근 10년의 세월을 중광과 함께했습니다. 비극이라고 생각했던 인생의 변화와 포부를 심어준 인연이었습니다. 여기 옛날에는 나 참 이 골목이 이 방이요. 여기서 살았습니다. 스님은 여기 계시고요. 그 여기서 불러요 저를 이제 도신아 이러고 그럼 여기다 여기 앉았다가 네 이러고 이제 쫓아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감람 관세음 보살님 참 여기가 이제 중광 스님께서 작품 활동을 제일 많이 하신 곳입니다. 여기 지금 열어봐도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서 작품 활동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어요. 아이고 그러네 그대로네. 감로암 그의 거처는 벽과 천정까지 그림이었습니다. 정직한 달필이고 한자 한자의 획도 예술이라는 평은 말 그대로 피나는 연마가 만들어낸 결과인데요. 반은 실성한 듯
반은 성한 듯 살았다 했던 그는 누구보다 치열했고 열정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스님이 꼭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림 그 하나를 그리시기 위해서 새벽 3시, 4시까지도 공부하시는 모습을 항상 그림책을 항상 보시고 연구하시고 이 그 모습을 저는 항상 봤거든요. 그러니까 독특한 자기 세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작품에 미친 듯 몰입하는 중광에게 고향 제주와 어머니는 그리움이자 쉼과 같은 존재였는데요. 그 애틋함은 그의 작품에도 깃들었습니다. 좋은 일식집에 가면은 반드시 갈 때 하나 잘 싸달라. 그럼 우리 어머니 갖다 드린다. 해련 스님이라고 하는 감로함에 이제 갖다 드리고 이제 어머니에 대한 어떤 이런 게 대단히 그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프고 불안했던 시기, 중광을 곁에서 지켜주던 해련 스님을 어머니처럼 따랐던 중광. 종횡무진 악동 중광을 그림에만 열중토록 이끌어줬던 존재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중광의 오롯한 예술혼과 열정이 된 것은 탈출하듯 떠났지만 늘 마음이 닿아있던 고향 제주였습니다. 스님이 가지고 있는 DNA, 스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성, 모든 어떤 그 정신은 제주도 사람이거든. 제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세계는 또 다르다고, 육지에서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 작품을 통해서든 가장 원초적이고 솔직한 주제를 화두로 삼아 가장 통렬하게 열린 세계를 노래했던 중광. 동심과 어머니, 그리고 제주는 그의 예술 세계의 근원이었습니다. 중광 예술은 한마디로 생명력입니다. 역사 전통과 서구 현대를 합쳐서 용광로처럼 만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한마디로 생명력이다. 그 생명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머니와 제주도 고향의 어떤 자연 그것을 중광은 그 궁극적으로 지향점을 했다. 중광 예술의 어떤 뭐 화두 하나를 얘기한다면 저는 어머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광의 경우는 선임이었지만은 모든 종교 그리고 뭐 자연, 인간 그리고 동물들 중광한테는 어떤 그 생명 모든 생명들에 다 존귀한 거고 차별이 없는 그런 세계 그런 것이 중광 예술의 가치가 아닌가. 제주시 한경면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 이곳에 중광미술관이 조성될 예정인데요. 형식과 틀에 구애받지 않는 작품 세계와 독보적인 그림을 선보여 주목을 받은 중광. 고향으로 돌아온 중광의 새로운 이야기는 어떻게 재탄생될까요? 제주 출신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공립 미술관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미술관이 지어질 이 여기가 청정 자연 제주의 가치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거든요. 스님의 정신을 그 곶자왈이라는 그 지대와 연결될 수 있는 명상이라든가 또 이런 그런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스님의 작품의 세계를 제주의 또 다른 다양한 문화와 즉 요소와 어떻게 잘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컨텐츠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옛날 같으면 이제 뭐 고자왈 지역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 경계에 있는 지역인데요. 네. 이 숲을 유지하고 이 숲을 활용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아마 더 높이 탈 것 같아요. 요즘은 그 트렌드가 건축인지 조경인지 이 모르는 어우러져서 하나의 환경을 이루는 경관을 이루는 그런 이제 트렌드거든요. 건축이 방향도 아마 그런 그 안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았던 그 이 곤지암에 벙어리 절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벙어리 절간에 그 설계한 건축가가 차홍기 선생이라고 계셔요. 근데 이 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되게 유기적이고 생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중광 선생의 어떤 그 이 철학도 그런 유기적이고 생태적인 어떤 그런 정신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들이 건축에도 아마 건축가들이 이제 해석한 내용 중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광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 제주에서 중광의 작품에 대한 기억과 기록 작업이 더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광이 남긴 작품은 고향의 문화예술을 살찌우고 새로운 생명력을 만들지 않을까요? 저지 문화예술지구에 이런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서 그 시설관의 어떤 그 교류를 통해서 이제 다른 시너지 효과를 이제 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제주를 찾아오신 관광객들도 중요하지만 제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다양한 작품의 세계를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그러한 정신이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장욱진을 기리는 양주 시립 장욱진 미술관에 닿았습니다. 이곳은 간결한 미학의 대명사 장욱진 화백의 정신을 담았는데요. 그가 평생 추구했던 화두는 심플이었는데요. 간결하고도 단순한 그의 그림은 어린아이의 그림처럼 정감이 넘치고 친근하면서도 한국적인 정서를 서양의 유화에 오롯이 담아냄으로써 전통의 현대화를 이루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전 깊은 교류가 있었던 중광과 장욱진. 중광은 장욱진의 그림에서 순진무구한 도인의 법문과 소리와 냄새가 물씬 풍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욱진 그림을 일컬어서 중광 도인이 장 도인을 읊은 시 이렇게 해놓고는 천에 흰구름 걸어놓고 까치 대불고 앉아 소주 한잔 주거니 받거니 달도 멍멍 개도 멍멍 그랬단 말이지. 중광에 앉아있는데 확 그리면서 이렇게 까치 날아간다 가만히 있어 그랬대.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릴 때 장욱진이 남을 이렇게 그린 것은요 의식적으로 저 얼굴하는 결의주의 속 이래가지고 그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당신의 어떤 심기가 뭔가 탁 인스피레이션이 올라와야 되는 이제 일이겠는데. 중광은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예술가들과 만났습니다. 인간적인 교류는 물론 중광 예술의 확장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95년에 이제 그때 내 방에 이 중광 선생님 학그림이 관장실에 탁 그 백남을 보면서 저게 바로 선화야. 그래서 즉시 내가 거기서 전화를 연결해 줬지. 중광 선생님하고 백남준하고. 그래서 12월 달에 자기가 백남준 선생님 들어오니까 그때 만나기로 다 약속이 다 했다고 전화상으로. 그런데 아시다시피 96년에 들어가서 풍을 맞아가지고 결국은 못 들어오고 아, 두 분이 상당히 기대했는데 결국은 못 만났지만은 역시 고수는 고수끼리 서로 알아보고 그래도 전화 통화는 했어. 서울시 은평 한옥마을 중광, 천상병, 이회수,
세 작가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세시서 문학관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통하게 만들었을까요? 세시서라는 게 이렇게 되니까는 감남이 이제 동대문 경찰서 산하거든. 감남이 관내가 동대문 경찰서장이 전화 와가지고 그 이름 좀 바꿔줄 수 없냐고. 도성 세시서니까 그때가 딱 하필이면 삼당 합당 때. 이 도성 세시라고 하는 것은 그게 또 중간선 아이디어로 나온 거거든. 그래가지고 꽤 인세가 나왔어. 그래 그 돈으로 천상백집 방어대 중간이야. 그 돈으로. 세시서 문학관에서는 중광의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세상을 닦는 걸레로 비유할 만큼 격이 없이 세상을 대하던 중광. 깨달은 바를 그림과 글로 표현하며 현대의 대중사회를 꾸짖기도 하고 때론 즐거운 화두를 던졌던 그는 세상을 걸림없이 자유롭게 살다 간 예술가였습니다. 가만히 서른다섯 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배운 사람들의 행동을 제가 봤어요. 네. 그 지성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뭐 학자라든가 분들 보니까 배운 곡은 전혀 달라요. 난 책의 말씀이란 그런 자에만 이건 전부 진리인 줄만 알았어요. 네. 근데 배운 곡은 현지사회가 그 맞지 않다는 거. 그래서 아 문자에 걸리면 안 되겠구나. 언어에 걸리면 안 되겠구나. 네. 그걸 다 부숴버려요. 네. 버리면서 오죽이 진실하게 내가 열심히 사는 길만이 내 길을 개척하겠다. 그래서 그런 구애를 받지 않고 그 사상을 정립하면서 그 사상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고 시도 써요.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죠.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예술 사조는 시대를 뛰어넘어 많은 예술가들의 열정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서 활동하는 AX그룹. 예술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제도적 틀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입니다. 예술로서 사회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술가는 항상 새로워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예술가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시대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조금 더 각별하게 다룰 수 있지 않나. AX그룹을 주도하는 장석원 작가는 미술과 삶의 문제를 하나의 문맥으로 풀어갑니다. 상업화되는 예술이 상업화나 제도화로 빠르게 적응이 되는 것이 예술적인 입장에서는 위기로 느끼거든요. 더 이상 이렇게 끌려다니거나 이런 거에 적응하게 해서 위축되어 가지고서는 예술의 본성을 잃어버리겠다. 이제 그런 위기 때문에. 예술의 전위성을 추구해왔던 장석원 작가. 그의 예술가로서의 성장 과정과 발걸음에는 젊은 시절 인연을 맺었던 중광의 영향이 크게 자리합니다. 가장 멋있고 큰 인물을 만났다면 그게 중광 스님인 것 같아요. 그분은 단순히 예술가다 또는 뭐 스님이다 어떤 껍데기에 구속되지 않는 분이에요. 어떤 프레임에 씌어지는 분이 아니거든요. 큰 인물이죠. 아마 제가 만난 인물 중에서는 그만큼 멋진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걸레, 반 미친 듯 반 생한듯 사는 거야. 화단의 이단화로 파격과 기행의 대명사였던 중광. 그의 기인적인 삶은 작품보다 더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불교계에서 승적을 박탈당한 중광이었지만 중광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조계종 종단에서 승적 박탈당했지. 아 중은 내가 되는데 뭐 지들이 뭐 중을 하라 말라 할 권리가 뭐 내가 중지르는 건데 그런 건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일반론적으로는 중광 스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그 대인이 아니고 어쩌면 소인에 가깝기 때문에 이해 못할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광 스님이 그렇게 기이한 그 행적들은 철저하게 참자유를 찾기 위한 부단한 그 노력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또 육체적으로 그렇게 괴롭힘을 주는 수행을 하셨던 것은 정신적으로 자유로움을 얻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광이 추구하던 무의 사상은 그의 삶과 예술을 관통하는 큰 줄기였습니다. 얽매이는 것 없는 중광의 모습은 때론 천진하게, 때론 파격적으로 보이지만 이런 모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무예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걸림이 없다는 거거든. 없을 무자, 걸림 애자 이래가지고 걸림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인생은 우리가 괜히 분별망상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 안 하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야. 그런 경지에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해를 못할 뿐이지 또 그네들은 그네들의 세계가 있는 거라 그렇게 봐주면 되는 거지. 그 중에 한 사람이 중광스님이었다. 승속을 넘나드는 기행과 달마 그림으로 대중에 알려진 걸레스님 중광화백이 오늘 지병으로 타계했습니다. 불도에 어긋나는 파괴와 기행으로 절집에서 쫓겨나 유랑 생활을 하며 미치광이를 자처했습니다. 나를 버려불면 돼. 왜 욕심이 없어? 버려보면 욕심 문제 다 해결 다 된다고. 도자기에 한참 이렇게 또 열심히 하셨죠, 도자기. 그럴 때 이제 직접 하신 타라코타인데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아주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가 만족했대. 내 방에 이게 지금 내가 몇십 년을 가지고 있는데도 처음 보는 것 같아. 사람도 그러고 뭣도 그러고 아무리 좋은 것도 보면 실증나잖아요. 그게 없어. 그건 꿈이면은 실증나거든. 인간이 근본적인 고향을 찾는 게 우리가 잃어버린 고향. 그러니까 본심이 세계. 본심이 세계 왜 잃어버렸느냐. 우리가 태어났을 때 다 순수했지만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 세상 문명 문화 발달에 오염이 돼가지고 참 다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야. 그 세계를 찾아가는 길은 또 수행이에요. 그 수행을 찾아가서 그 근본 세계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동자를 펴는 것이 제일 좋아해요. 자유롭게 필목과 유화, 도자를 넘나들며 유희하던 중광. 무엇보다 자신과 세계에 대해 정직했던 이가 바로 중광이었습니다. 중광을 제대로 이해하자면 매드 뭉크다 또 걸레 선임이라고 하는 그 어떤 먹구름과 같은 그걸 확 걷어내면 아주 청명한 그 하늘이 드러나듯이 중광 예술은 제대로 이제 이해가 되겠다. 왜 스스로 걸레를 자처했는지, 왜 미친 중이라고 자처했는지는 중광이 그 살았던 실존의 세계가 정반대였다는 거죠. 부조리와 불합리의 어떤 그건 절 안에서도 그랬고 우리 사회도 그랬고 그것을 중광은 스스로 미쳤다, 스스로 걸레다 하고 걸레라는 존재가 깨끗하게 하는 거고 그러면서 걸레 자신은 더러워지는 이제 그런 고도의 상징을 제대로 읽어낸다면 중광 예술이야말로 가장 현실을 실존을 직시하면서도 그 현실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제시한 것. 중광 예술이야말로 가장 우리 사회를 잘 반영시킨 거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장 잘 이야기해준 거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광. 후광이 일어나 사람들을 감복시키라는 의미의 이름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름의 의미는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종교와 현실을 가뿐히 넘나들었던 유연한 사람. 인간의 본성과 예술의 본질을 끊임없이 고민했고 탐구했던 중광이 세상에 남기고자 했던 이야기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감동과 울림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대로 추는 게 진짜 춤입니다. 네. 공식 있고 그 벌써 리듬을 타고 한다는 건 춤이 아니에요. 그냥 흥이 나서 춤은 춤이에요. 그렇죠.